자, 오늘도 여러 제품도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예전에 샀던 제품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원마트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하나씩 꼭 구입하는 아코디언 파일 박스입니다. 이 안쪽에 서류 파일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제품입니다. 집에서 이 카테고리별로 서류를 보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전에 샀던 거죠. 바로 책 모양의 북세이프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조금 마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 제품은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 안쪽에 별도로 이렇게 숨겨놓고 싶거나 보관하고 싶은 물품들을 집어넣어서 식어는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에서 B로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자기가 바꾸고 싶은 비밀번호를 설정해줍니다. 다시 A로 원위치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번호가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이랑 좀 다른 그런 문양으로 구입을 했어요. 네, 그 다음은요, 바로 후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 가구라든지 또는 벽면에 피스나 목질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벽에 구멍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진 않을 거예요. 못이나 피스를 박는 대신에 이 제품은 한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쪽에 후쿠 부분은 내가 벽에 걸고자 하는 그런 제품의 면에, 그리고 이렇게 걸리는 부분은 벽 쪽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뜯어보시면은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제품을 사용해 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부착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이쑤시개 통입니다. 집에 이제 이쑤시개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쑤시개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바로 이쑤시개 케이스입니다.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 이러면 나가린데. 이게 아무튼 뭐 까야 되나? 아, 이거. 네, 우선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쑤시개를 상당히 많이 깠는데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요, 살짝 확 눌렀다가 거침없이 이렇게 놓아주면은 딱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눌렀다가 거침없이 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누를 바에 저는 그냥 까가지고 바로 이쑤시개 쓰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번에 또 이쑤시개랑 비슷한 거죠. 오! 바로 면봉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면봉 케이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면봉도 함께 주네요. 근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중국산 면봉을 좀 쓰기가 좀 걱정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시중에 파는 면봉들도 다 중국산 아닐까요? 근데 왠지 알리에서 온 이 면봉은 제가 좀 쓰기가 좀 쉽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케이스 없이 사용했던 면봉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쓰던 걸 넣어서 그런지 예쁘게 들어가진 않네요. 그래도 뭐 면봉 케이스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케이스를 사용하면은 좀 더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씨 완전 개조파네. 너무하잖아 이거. 뭔가 했는데 무슨 방학개비인 줄 알았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진짜 못쓰겠네요. 완전 실패입니다. 실패. 완전 사진빨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방에 이 정리대가 있잖아요. 아까 그 후크를 여기다가 부착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면 여기에다가 뭐 국자도 걸고 뭐 집게도 걸고 이러는 건데, 아니 이게 너무 허접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 못 쓰죠.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뭔가 이거는 완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보다는 회사 탕비실에 한번 설치해가지고 써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한데요 진짜 이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씨 불안한데 너무 이게 뭐야? 무거워서 그런가? 아씨 도대체 뭘 걸어야 되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다. 아씨 속았다 속았어.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도대체 무슨 제품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짜잔. 아 이거 알죠? 이거는 바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모아두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싱크대 문 안쪽에 이 후크를 이용해서 부착해 준 다음에 이 위에 뚜껑을 열고 비닐봉지를 넣어주시고 이 아래로 누적되는 비닐봉지를 하나씩 하나씩 빼서 사용하면 되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뭐지? 제가 정신이 나갔나봐요. 똑같은 제품을 두 개를 산 것 같은데 아 똑같지 않네요.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네 또. 아무튼 방금 보여드린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뭔가 제품의 완성도는 첫 번째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단단해 보이고 뭐 디자인도 더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은 되게 허접해 보여요. 진짜로 마감 상태 보세요. 와 끝내주죠. 자 그 다음은요 노란 색상의 팬트리에서랑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상자입니다. 이런 제품이 요즘 알리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의 조립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제품 형태로 오는 제품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조립이 필요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바퀴 4개가 있어요. 이 바퀴 4개를 그냥 꽂아주시고 그리고 펼쳐주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얹혀주시면 됩니다. 사이드에 이렇게 흔잡이 날개를 부착을 해주시면 완성. 그래서 이 보시면은 측면에 앞면과 뒷면 링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링 버튼을 당겨주면 수납하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밀어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옆에서도 개폐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서도 뚜껑을 개폐할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오늘 산 제품들은 다 이렇게 스티커 후크가 들어가 있네요. 바로 오늘 산 제품은요 바로 샴푸 디스펜서입니다. 호텔이라든지 뭐 게스트하우스 가시면은 샤워실 시설에 있는 디스펜서라고 보시면 돼요. 벽에다가 이 디스펜서를 부착해 놓으면은 아주 간편하게 샤워를 하면서 샴푸나 바디워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이 벽면에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디스펜서 버튼이겠죠. 그리고 상단에 이걸 열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동봉된 키가 하나 있거든요. 이 키를 이용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진짜 완전 심플하네요. 안에 뭐 내부 케이스가 또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설치 방법은 보면은 뭐 이렇게 벽을 닦은 다음에 스티커 후크 붙여주고 그냥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샴푸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보통 저희 샤워할 때 샴푸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샴푸에다가 린스나 컨디셔너 그리고 바디워시 총 3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만 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총 3가지의 이 디스펜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검정 색깔로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저희 집 분위기에는 이 화이트 색상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화이트 색상의 이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